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스킬 있죠? 스킬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걸 하면서 아 이거 어떻게 찍어? 라고 막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 말씀드리면서 설마 여기 찍고 여길 찍어야만 되는 거 아닐까요? 하면서 제가 설마 그랬는데 설마가 사람 잡아버렸어요. 여기 찍고 여기가 언락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그리고 스킬이 또 5레벨이 올랐어요. 그래서 현재 24레벨, 25레벨이 됐고 이걸 언락을 하게 되면은 벽돌과 돌이 진짜 소모가 없어져요. 보시면은 보세요. 없죠? 소모 없죠? 다 그래요. 보시면은 이렇게 벽돌이 소모가 없어집니다. 돌이랑. 그래서 이제 여기가 언락이 안 돼요. 25렙인데. 그렇다는 것은 여기를 이렇게 언락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해볼게요. 언락하고 여기를 언락하게 되면은 여기가 열릴 거예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니구나.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쵸?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둘인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24개가 돼야 되는 건가? 모르겠네. 이거 언락하고 그다음 이거 올라가고 있죠. 지금 이게 지금 게이지가 이것도 언락하면은 그쵸? 아 어쨌든 이 게이지가 지금 올라가야 배울 수가 있는 거네요. 지금 깨달았네요. 지금 그러면은 이거 윤활류를 할까? 오케이 이거 하죠. 하게 되면은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여러분도 아시게 됐죠. 이제 배우면 배울수록 이거 게이지가 차면서 넘어가게 되면은 배울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레벨링은. 자 그리고 여러분 꼼수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물을 무료로 지을 수 있게 되면은 이제 꼼수가 생겨요. 자 제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꼼수 레벨링 1만 돌리면 돼요. C를 눌러서 해놓고 자 우선 자 이 상태에서 건물을 지으면은 경험치가 차잖아요. 맞죠? 건물을 지으면 경험치가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 우리 보시면은 없어요. 건물이 좋은 걸 지으면 지을수록 경험치가 더 많이 차잖아요. 지금은 벽돌밖에 안 되니까 동물 우리가 가장 좋아요. 이걸 잡고 왜 범위가 좁으니까 이것도 있는데 이거는 커요. 그쵸? 9칸짜리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 우리로 지어놓고 막 지어요. 막 지으면 경험치가 막 자랍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지으면은 경험치 자기 잘 됩니다. 보세요. 오예. 이렇게 하면 레벨링이 짠. 여러분. 나 죽는다. 오케이 이렇게. 물론 이게 지금 치워야 되는 이 과정이 있긴 하지만. 이거 레벨링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쵸? 이걸 그냥 모래를 캔다 생각하면은 그쵸? 이렇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훨씬 이득이에요. 꼼수입니다. 꼼수. 꼼수고 이제 여기서 이거 언락하게 되면은
휴, 이제 철과 구리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죠. 와, 와, 좋아요. 이렇게 꼼수가 있다는 거 아셨죠? 자, 이제 이거 다 지우고 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박물관에다가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놨거든요. 보시면은 이건 멧돼지 잡으면 되고요. 이거는 꽃게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재료 다 넣으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도 다섯 개씩 재료 다 넣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쪽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재료 다 넣어놨고요. 이거는 뒤에서 렌즈에 렌즈 후반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거 예 스코티사 스코티사를 잡으면 이렇게 되고, 얘는 비버들 벌꿀들 넣으시면 되고, 이게 그 바이오 연료 윤활유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넣게 되면은 이쪽 오게 되면은 느낌표가 뜨면서, 이거는 첫 번째 거 풀썸을 하게 되면은 체력 20이 증가됩니다. 보상. 이 두 번째 거 보상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보상을 받으면은 체력 포인트 20, 스킨 3. 스킨이 준다고 했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체력이 120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은 이제 얘가 스킨. 이렇게 됐죠? 나이트. 뭔데 이거? 뭔데? 소유함. 오. 이렇게 스킨들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나이트 2, 난더 제노 뭐 이런 것들 많이 있고요. 현재로서는 이거 있고, 이거 박다리. 자,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제 볼까요? 이거 이제 플라스틸 해야 되고, 플라스틸 해야 되겠죠? 여기도 있네. 여기도, 오, 플라스틸. 그리고 여기 있죠? 여기에 무슨 덤불이 있어요. 열매 덤불. 이거를 쭉 하게 되면은 이렇게 지하수도 같은 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얘가 누름표가 떠요. 이때 네, 잠겼네요. 정말 장난 아니죠. 열쇠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슈트에 6개의 영양 만점 계란, 이거 여기에, 그 다음에 비버 넣으시면은 되겠죠? 6개. 6개, 이거 6개 넣으면 돼요. 여기다 넣으라는 거겠죠? 이제 저런 것도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스틸을 하려면은, 이걸 이제 하려면은, 그쵸? 여기서 이제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플라스틱을 하려면은, 강철 플라스틱, 그 다음에 이거 있어야 돼요. 이거 여기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고민할 거예요. 전 엄청나게 고생을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스코티사. 얘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얘로. 그쵸? 얘로 만들 수 있는 거. 얘 비늘이에요. 비늘. 스코티사 비늘. 그럼 얘를 어떻게 하느냐? 목축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목축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자, 그러면은 저도 이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밑에다가, 이제 저희는 농사가 지금 여기도 짓고 있고 여기도 짓고 있고 하잖아요. 이제 농사를 밑으로 다 보낼 겁니다. 이것도 이제 한 번씩 차근차근 해 나갈 거예요. 여기서 농사 작업도 다 할 거고. 이렇게 해서 농사 작업도 싹 할 거고, 여기서 농사를 할 겁니다. 여기서 농사를 하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목축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오, 야야야. 아, 그만하고, 여기서 목축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해보죠. 사육장. 이건 이제 나중에 농장은 이거 언락을 하고 할까 생각 중이에요. 이거 언락하고, 이게 우선은 사육장. 강철 8개에다가 플라스틱 2개. 강철 8개에다가 강철
8개 했다가 플라스틱 들고 마우스 왼쪽 클릭 들고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하나씩 누르면 됩니다. 그럼 하나씩 드랍을 할 수가 있어요. 8개 2개죠? 할 거 많아요. 이것저것 이제 여러 가지 것들 할 게 많은데 우선은 사육장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죠. 다음에 사육장 저도 몰라요. 우선 이렇게 녹아 보고 동물 사료 동물이 없습니다. 생물을 보관하려면 사육장으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가? 동물 사료인데 여기는 아 이게 아니구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동물 동물이 없습니다. 동물? 슬롯에 생물 캡슐을 넣어 헛간에 추가하십시오. 아 이렇게 그 다음에 사육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생물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돼지도 해야 돼요. 이거 비료해야 되니까 비료해야 되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이 돼지는 사료가 이게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그러면은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이게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다 버리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 놓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저쪽 밑에 비버 쪽에다 해놔야 되겠다. 이거 다시 모여요. 이거 이번 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는 공격 안 하네요. 좋다. 좋다.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얘는 얘가 가져가네. 아 일로 가네요. 가지고 오고 이거 어쩔 수 없죠. 해체하고 8개 2개 다시 나오네. 괜찮다. 괜찮다. 밑에서 가셔야 돼. 밑에서 여기서 차근차근 해보죠. 이거 하려면은 플라스틱 많이 써야 되겠다. 플라스틱 가지고 오시고 가운데쯤에다가 산소 딱 넣으시고 이제 여기도 산소 문제 없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봇 와 재료 안 들어가요 여러분. 야 재료 안 들어갑니다. 와우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 놓고 창고를 재료 안 들어가죠? 너무 좋아요. 하나 둘 셋 경험치 막 올라가죠? 넷 여기는 경험치 탁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맞다 물류봇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물류봇 여기다가 세 마리만 있으면 되니까 세 마리 가지고 오고 농장을 이번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차근차근 이것도 이제 여기다 놓을 필요 없죠. 근데 이거는 여기서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이거 얻어서 하는 게 좋잖아요. 이거 그쵸? 네 개 얻어가지고 하나 해가지고 한 방에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거는 코인 좀 얻고 나서 해보는 걸로 하고 코인 좀 얻고 오케이 이걸로 해도 되긴 해요 솔직히. 이걸 해도 되긴 하는데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 상태에서 저 여기 왜 왔죠? 로봇 만들려고 왔습니다. 이거 와 안 들어가요 재료 와 재료 안 들어가요 이것까지.
와. 와, 이거 해야 되겠다. 이제 이거 재료 안 들어가네? 이거 세 마리 넣을까요? 이거 한 마리에다가 이거 세 마리. 아 잠깐만. 야, 에이, 세 마리 해. 어차피 농사 지을 거니까 이렇게 와서 여기다가 우선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물류. 와, 건물만 안 들어갈 줄 알았더니 모든 생산 재료에 다 안 들어가네요. 와, 이거 좋다. 그 다음에 속도 플라스틱 많이 쓰니까 하나 둘 셋. 이제 이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오케이. 생산 속도 넷 다섯 이렇게 만들고요. 와서 여기다가 이제 얘 하나 넣어주고 설치할 모듈 넣어주고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채취해야 돼. 이거를 채취해야 되니까 먼저 얘한테 물이 있어야 되니까요. 물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다 해가지고 채취하게 하고 그럼 이제 물 그쵸? 채취합니다. 그 다음에 와 빠르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비버 이거를 두 번째 있다가 채취하게 해놓고 이건 말고 이렇게 해놓고 이것도 해야 돼. 이거 아니다. 이거 해야 돼. 이거 야네들 먹이 먹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야네들이 더 빨리 자랍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나무로 할 수가 있어. 나무 우선은 이걸로 해가지고 우선 여기다 해가지고 이제 물이랑 이런 것들이 더 빨리 자라게끔 이것도 한번 해봐야 돼. 테스트를 저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요. 이렇게 놓고 이걸로도 해도 돼요. 이걸로 해도 되는데 지금 이것도 똑같거든요. 8개씩 줘. 이거는 이걸로 해가지고 그럼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렇게 열매나무 무목으로 나무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 제공할 비료 똥. 얘네도 해야 돼. 얘네도 이렇게 해놓으면은 물 집어넣죠. 근데 동물 비료가 없어가지고 아직은 빨리 못하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이게 되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지금 고민인데 이걸 해놔도 얘네가 제때 해주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고 있긴 한데 이게 되냐라는 거예요. 아니다. 야 이거 채취 안 해도 돼. 야 쟤 착각했네. 이거 채취 안 해도 돼. 채취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냥 매달아 놓으면은 얘네들이 알아서 가져가니까 키우기만 하면 돼요. 키우기만. 제가 지금 착각했어요. 키우기만 하면 되고 이거 못 없애나?
어쨌든 우선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지금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물 채채우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가지고 복장을 만들면 되기 때문에 복장은 밑에다 만들어 볼까요? 저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사육장을 여기다 놓고 들어가서 여기다가 하나 둘 셋 해놓으면 이제 가겠죠? 이거를 이게 저절로 해주냐는 건데 들어오네요? 저절로 해주네요. 최종 생산품 동물 비늘. 이야 이렇게 오죠? 동물 비늘.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똥 멧돼지도 할 거니까요. 동물 배설물 똥 그 다음에 여기다가 동물 비늘 놓으면은 이제 동물 비늘이 나오면은 이쪽으로 넣을 거고 지금 나오죠? 통 나오면은 와우 이런 식으로 야내가 봐야 돼. 야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비료 넣으면 이제 더 빨리 자랄 거예요. 자라는 중이죠. 여기에 자라면은 벌들이 여기서 직접 채취할 거예요 아마. 그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물 채취오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멧돼지 여기다가 이제 이거 해가지고 빼고 여기다가 강철 맺히고 있죠? 강철 가지고 오고 벌꿀들이 저걸 채취를 해 가냐 아니냐 그걸 봐야 돼요. 놓고 여기다 멧돼지 여기도 이제 멧돼지 3마리 가능하죠? 멧돼지는 뭐 먹지? 멧돼지는 이거 먹죠. 이거 수집해야 되려는가 본데 하고 있죠? 오 그쵸? 스스로 얘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채취해가 갑니다. 괜찮다. 그럼 여기다가 더 해야 되죠 이제.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다가 놓고 여기다가 나무 보세요 이제 뿅 할 거예요. 그쵸? 빨리빨리 자라잖아요. 와 얘네들 먹이가 됐고 됐죠? 돼지 먹이도 이제 될 거고 그러면은 야네들 가져가는 게 낫겠죠? 오호 이렇게 우선 하나만 더. 근데 문제는 돼지 먹이가 안 된다는 건데 돼지 먹이는 따로 여기다가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돼지 먹이 아니면은 창고 2개 필요한데 한 칸짜리가 필요한데 돼지 먹이를 갈려나? 해봐야 되겠다. 해보죠. 여기서 가져갈 수도 있어요. 잘하면은 와서 돼지 먹이 가지고 오고 얘네들이 떨어뜨렸을 때 돼지 먹이를 필요로 하니까 수집을 해올 수도 있습니다. 와서 여기다가 뿅. 지금은 없죠. 지금은 없는데 그죠? 가죠. 얘네들 이거를 톡톡 쳤을 때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때 이제 얘가 후닥 갖다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돼지 비료까지
이제 가능해졌고, 오케이. 됐죠? 여기서 이제 벌꿀이 생기면은 얘가 가지러 올 거예요. 그쵸? 보세요. 보세요. 잘하고 있죠? 오. 오. 야. 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저희 지금 이게 됐죠, 이거. 나왔죠? 플라스틸. 지금 플라스틸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 야, 방향 바꿔. 이렇게 해가지고. 야, 너 나와봐. 플라스틸을. 가지고 오게 될 수가 있죠. 이쪽으로. 아이템 선택. 동물 핀을 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들어가요. 와우. 그쵸? 그러므로 해서 이쪽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플라스틸 완성. 와. 이렇게 해서 플라스틸 완성. 이제 여기다가 플라스틸 딱 해놓으면은 플라스틸 완성이 됐습니다. 와. 와. 이게 지금 농장 같은 걸 다 없애야 돼요, 이거. 이거를 이제 여기 이거는 자동적으로 됩니다. 자동적으로 돼요. 여기다 씨앗 추출기만 하나 놓으면은 알아서 자동적으로 막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용모? 아니야, 아니야. 이거예요. 그쵸? 잘 되죠? 와우. 50개 생산 완료. 와. 뿅, 뿅. 똥. 똥도 나오고 있고. 얘네들 지금 이제 비료. 비료. 비료 선택되어 있죠?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더 빨리 자라요. 더 빠른 성장. 3배까지 이제 되기 때문에. 오. 얘네들 이제 먹거리도 충분하고. 잘 되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마리가 남잖아요. 이게 지금 100% 효율이 된 겁니다. 물도 많고, 물도 많이 있고. 이거를 해가지고, 이거 따로 해도 돼요, 이것도. 캔 해가지고, 여기다가 해가지고, 물. 근데 물이 지금 여유가 되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고. 그쵸? 그리고 이거 없애버리죠, 이제. 이거 없애버리겠습니다. 나무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고. 여기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죠?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되고. 여기다 이제 두 개 더 하면 돼요. 두 개 더. 이제 뭐죠? 그거. 윤활유라든지 이제 그런 거 필요한 것들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모래를 해야 돼요. 지금 모래 자동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윤활유 그런 거 하려면은 병이 필요하거든요. 이 병이 모래로 만듭니다. 유리로. 그렇기 때문에 모래 자동화를 또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서 지금 전투봇이 필요해요, 여기는. 순수 여기는 진짜 모래만 키게끔 해놓고 나머지는 전투봇으로 그냥 다 하도록 설정을 해야 돼요. 전투봇 4개에다가 전투봇 3개에다가 물류봇 하나. 그렇게 채취봇 하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로 와서 먼저 봇 속도 2개. 봇 속도 2개. 채집봇과 그 다음에 전투봇. 전투봇한테 치유봇을 넣어줘야겠죠. 치유. 치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 한 마리. 그 다음에 이거 한 마리.
다음에 놓고 전투봇 3마리 윙. 드디어 전투봇 써먹네요. 이렇게 놓고 예, 렛츠고. 잘 되고 있죠 여기. 오 좋아요. 우선 한번 싹 처치해놓고 한번 싹 처치해놓고 그 다음 이쪽 가서 전투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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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다가 모듈 체력 모듈 체력 모듈 체력 여기다가 이제 채집 속도 속도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얘네를 싸우죠? 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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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모래 놓고 얘 보고 모래 해놓으면은 하죠. 이쪽으로 모래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전투봇들 프로필이 경비로 모든 섬을 순찰합니다. 다음의 경우 해당 생물체를 공격합니다. 보시 공격당할 때 플레이어가 공격당할 때 또는 수렵 그냥 사냥 오케이 그냥 수렵으로 해요. 얘만 잡으면 됩니다. 얘만 얘는 성공을 안 하기 때문에 얘 성공하던가? 얘야 경비로 바꿔 경비로 바꿔 자 이렇게 놓으시면은 됩니다. 아닌데 경비로 놔도 되겠죠? 이렇게 놓고 그럼 이제 됐죠? 됐고 잘하고 있죠? 사냥 잘하고 있고 이제 여기다가 손잡이 이렇게 놓고 여기다 유리 모래 놓으시면 이제 모래까지 자동화 됐죠. 와 전투봇들 우리의 전투봇들 얘는 성공 안 할 거예요. 그쵸? 얘는 성공 안 합니다. 이걸 두 마리만 아니 한 마리만 나와도 돼요. 아 야야야야야 야야야 여기다 넣어 여기다 여기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유리까지 자동화 됐고 플라스틸 와 두 개 나왔네요. 두 개를 이제 쓸 수 있을 거예요. 볼까요? 업그레이드 쪽 와 보시면은 두 개, 세 개, 13개 정도 필요하고 대중교통 와 드론 해야죠. 이제 드론 이게 좀 그 전에 정리를 좀 해야 돼. 정리 아 여기도 보여드린다고 안 보여드렸다. 여기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고 오 새로운 데 한번 가볼까요? 새로운 데 한번 가보고 와 쌓이는 것 봐요. 와 잘 된다.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습니다. 똥도 잘 모이고 있고 그러면은 저기 뭐였지? 이렇게 이거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고 굳이 여기다 놓을 필요 없죠? 이 플라스틸 만드는 법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플라스틸 자 이렇게 됐고 이걸로 충분히 얘네들 먹이 가능하고 어이 알아서 톡 쳐가지고 떨구고 여기 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쪽 와 여기도 아마 그거 놔야 되겠다. 이거 놔야 되겠죠? 생물군 스캐너? 강철
강철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이제 계속 모아야 되겠죠?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또 켜놓고 제가 몇십 개 모아놓은 다음에 이거 그거다. 야, 에이, 안 되겠다. 너 다 죽어. 야, 내 친구 죽어. 내 친구 손 일로 와. 야. 우선. 얘네를 다 죽인 다음에. 이거 그거죠? 똥글맹이. 그거 나옵니다. 생물군 우선은. 여기를 가운데로 해가지고 여기다 놓고 생물군 건설하시고 뭐 필요하죠? 이곳 이건가? 아 이거구나. 아 이거구나. 집방울 그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어? 웜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이거 10개 그쵸? 10개만 있으면 금방금방 자라네요. 보니까 금방금방 자라고 바로 10개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야 산소. 여기다 산소도 놔줘야 되겠다. 플라스틱 필요하죠. 산소 넣으려면 플라스틱 산소기 플라스틱 3개 플라스틱 놔주고 산소 공급 이제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해놓는 거죠. 야, 너 왜 일 안 해? 어 일하고 있죠? 오케이 그치 잘한다. 힐 조절로 해요. 이게 힐이 좋다. 힐이 이렇게 10개 됐죠? 여기다 놓고 완료하면은 뻔뻔뻔. 아, 또 뭐 있다 여기. 여기 뭐 있죠? 그 다음에 산소 공급기 놓아주시면은 산소 공급도 되고 화력발전기 재료 안 들어가요. 와 너무 좋다. 뭐 있다 이거 이제 저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